이제 안화봉화증염이라는 질병이 나와요. 엄마, 오빠의 눈을 멀게 하고 동생은 화상을 또 입게 했는데 이 안화봉화증염 혹시 아셨어요? 사실 저는 익숙한 단어와 낯선 단어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안화는 잘 모르겠고, 이 예. 봉화지염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 생활하다 보면 군화를 신게 되잖아요. 군화가 네. 좀 너무 꽉 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바깥 활동을 할때 이게 부비적부비적 접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습기가 들어가는지 비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야 아주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좀 방치하게 되면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겠고 심지어는 이제 실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눈에 근데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이 눈에 발생했다는 것이니까 결국 눈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썩어가서 나중에는 실명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적 지식뿐만이 아니고 의학적 혹은 다양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능범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